아, 이게 정점이지 않았어. 악마를 보았다. 아우, 저는. 야, 우리 BH형하고. 아우. 이 영화는 진짜 이게 이제 연기 파티 혹은 연기 차력쇼 이런 평을 받는 예, 진짜 영화예요. 연기 차력쇼. 차력쇼요? 예. 정말 그냥 그야말로. 그냥 막 그냥 BH형하고 그냥. 와. 아, 저 진짜 이. 내가 거기 불도 안 불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와, 근데 진짜 보셨잖아요. 아. 와, 이게 영화에 몰입이 된다는 게 이 정도로 사람이 아, 몰입이 진짜 되나?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네. 힘든데 멈출 수가 없는. 아니 진짜로. 차가 완전히 다 주저앉았네요. 넌 나란 놈을 너무 쉽게 봤어. 넌 진지게 날 죽이자는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극장에서 보다가 사람들이 뛰쳐나갈 정도의 뭐 도쿠만 그런 거로 한번 우리가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자.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게 저 최민식 씨 얘기는 좀 후유증이 심했던 작품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참 그런 게 배우들이 좀 영향을 받긴 받는데 그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피가 이제 내 작업실에서 그쵸. 낭자하잖아요. 그게 가짜 피잖아요. 그쵸. 네. 그걸 이제 물 청소를 하는 씬이 있는데 그 가짜 피인 것 뻔히 아는데 제가 구역질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게 피비린내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잠깐만 좀 쉬었다 합시다 하면서 내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오바이트를 하고 아.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촬영한 그런 적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제가 그때 피트니스 센터를 동네 다니는데 이제 맨날 보던 아저씨예요. 어디 최 씨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반말이지? 반말을 하고 그래? 왜 아무한테나 반말 짓거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엘리베이터 사고 났을 때 그 정지 버튼 있잖아요. 네, 그걸 딱 누르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작품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디서 보셨나 봐요. 제가 아 그때 그렇게 서운했어. 다시 옆자리에서 운동 끝나고 이제 막 이제 때나 막 비누질하고 막 이러는데 아 그때 그렇게 서운했어. 아니 나는 그냥 반가워서 아 그때 제가 오해를 나쁘셨군요. 아유 다행이네. 절대 선생님한테 그런 적이 아니었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 저도 다행이네. 시상식 때 형님이 그 악마를 보았다 찍고 있을 때였으면 제가 사랑해요 민식. 저게 왜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이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른 방식의 손가락이 나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아시죠? 뭐 어떤 건지. 예. 여러 개.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예전에 그 정말 연계 씬으로 또 거론이 됐던 쉬리라는 작품도 쉬리. 있잖아요. 제가 아직도 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선배님이 연기를 하시는데 입으로 빵빵빵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데 아니 진짜 표정은 진지하신데 아니 그러니까 리허설을 하잖아요. 네, 리허설. 리허설을. 근데 그때 실제 공포탄을 이제 했는데 리허설 하는데 진짜 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액션 하는데 빵빵. 아 리허설을 빵빵으로 하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야. 빵빵 뭐 빵 이해 어디 저는 그 장면이 왜 재밌냐면 정말 연기는 진짜 빵빵빵 빵빵빵빵 아 근데 어휴 표정은 너무 진짜 내 소리를 내시니까 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빵빵 직접 입으로 소리를 내며 연기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몰입하는 최민식 씨. 예나 지금이나 연기 신이었네요. 그때 재숙 씨 생각 안 나요? 도심 신. 네.
그때 유재석 씨가 연예가 중계인가? 형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리포터. 아 진짜요? 나 지금 얘기 끊으니까. 와. 석규 형 제가 하러 갔었어요. 네. 그 여의도에 예비군복 입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정말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진짜 왔어. 진짜. 야 형님 네. 그거 어떻게 기억? 어 지금 얘기하니까 딱 기억이 나. 아, 네. 여의도에서 제가 연예가 중계 리포터 네. 할 때 네, 네, 네. 한석규 형님하고 이렇게 네, 영화 네. 현장을 담으러 갔는데 네, 네. 그때 제가 갔었어. 네. 야 형님 그걸 기억하시? 네. 와. 그때의 네. 유재석 씨의 진행 실력은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어 저 연예가 중계입니다. 딱 이제 조용. 그러니까. 저기까지. 그때는 이제 완전 동작 그만 딱. 아, 그리고 나서는 좀 원활하게. 그래서 그 당시 PD님이 저를 답답했어요. 자꾸 그 이제 연예계에 계신 분들 결혼식장 뭐 인터뷰도 아, 많이 하러 갔는데 이제 가서 막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거든. 아, 안녕하세요, 최민석 씨, 반갑습니다. 오늘 결혼 축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한 이게 눈빛 보면은 오지 말라는 눈빛이. 그렇죠, 그렇죠. 왜? 서. 막 예. 아, 야, 형님 때문에 그 기억이 났어요. 우리 성대모사도 진짜 민식이 형님 거 많이 하잖아요. 어, 내가 네 서장이랑 목욕탕도 가고 이거. 네. 범죄와의 전쟁. 아, 아 정말 뭐, 진짜 이거. 이 살아있네. 에?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 에? 예.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내 자식이 내 자식. 내가 네 고조 할배뻘이다. 에? 경주 최씨 충렬공파 35대 손. 저는 아직까지도 그 연기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 게 그 구덩이에 에이. 소금만 있고 떨어지신 상태에서. 와 저는 그거 보면 가 인마. 변하지? 가 인마. 마이무라 몸에 좋은 기다. 형도 고생 많이 했어. 형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근데 그때 진짜 더웠어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왜요? 반스만 입고 너무 더워, 너무 더웠어요. 아, 예, 예. 네. 아. 와,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도 김성균 씨한테 뺨을 맞으시면서 왜 일하러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네, 네. 그때 성균이가 네. 그 진짜 신인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때리고 맞는 이런 신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카메라에 그 이게 네. 안 나게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좀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NG가 나서 아. 야 그지 말고 이건 뭐 싸대기니까 싸대기 한 몇 대니까 그냥 실제로 때려라. 아. 와. 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못하죠. 이게 선배. 그렇죠. 쉽지 않죠. 제가 성균이 입장이라도 쉽지 않아요. 네. 와봐 이렇게 때리라고 하고 한번 제가 시범을 이제 그 친구한테 보이니까 열이 확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죠. 예, 예, 예. 예. 올라오죠. 예. 어, 사람을 됐다. 그만해라.